브라든 이대로 시작해버리네. 자, 투자그. 이대2는 조금 다르게 해도 괜찮은데 너무 또 모험을 하면은 또 안 좋겠죠? 약간 트윈의 처리 상대 정적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거든요. 쌈명 싸우시는 아무것도 없구요. 자, 저그였으면은 이미 오브로드가 여기서 마주쳤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그는 아닌 것 같고 뭐 테란이나 뭐 토스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또 정찰을 아마 또 올 겁니다. 얘가 정찰 없나 이게? 한신가 보구나. 안전하게 크립 하나 지어주고요. 자, 테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브로드 바로 뺄 준비. 미리 많이 자 투 프로토스 대 투저그네요. 10시 방향 오브로드 턴 자 일단 제가 볼 때 게이트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짓는 걸로 봐서 시원하게 한번 오겠네요. 어느 정도 크립을 좀 깔아가면서 가입니다. 질럿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면 또 짓는데 또 시간이 또 있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2시에 오브로드 하나 어? 아까 누가 저 저글링 보여달라 안 했나? 저글링 해야 되겠다. 저글링 할게요, 저글링. 자. 와! 정말 멋있다. 자, 드론은 36까지. 째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온다. 선크라한테 몇 대 쳐봤고 이제 바로 오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오 예. 자, 그러면 저 친구들이 지금 질럿으로 전혀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그런 유닛 다른 유닛으로서 뭔가 좀 괴롭히고자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온리 저글링 같은 경우는 막 가스 막 한 두 개만 캐면 됩니다. 두 개만 캐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어를 또 좀 지어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스포어. 자, 일꾼 딱 미네랄 30에 가스 이제 세 마리씩. 저희 가스 쪽에 붙여고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온리 저글링을 하게 되면은 공중 유닛 같은 경우는 제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으로써 이제 조금 제거하는 그런 용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저글링의 업그레이드 붙여주고 오버로드는 최대한 펼쳐줍니다. 펼쳐주고 그리고 하이브, 바로 하이브 갑니다. 자, 하이브가 돼가지고 이제 저글링의 아드레날린 저글링 그게 좀 이 또 대주야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글링만 하면은 조금 띠코 쫓기가 어려우니까 디파일러를 동반한 그런 러시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또 일꾼 50마리 채워주고요. 자, 저글링만 하는데 일꾼 50마리 하면 나중에 미네랄이 엄청나게 그 불어나서 후처리를 또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 있고 상대가 이제 물량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견제 조심하세요. 특히 우리 편 3시가 저 아래 위로 토스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통해서 되게 또 좀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저글링 뽑아줍니다. 오버로드를 최대한 펼쳐주면서 아드레날린 업 그리고 디파일러 마운드 자 이거 뭐 무난하네요. 예, 아들이면 또 견제를 또 안하고 저가 마치 좀 약간 뭔가 유리한 것처럼 그래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예, 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글링에 이제 두들 맞다가 그냥 나가게 됩니다. 해처리는 한 9개 정도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글링은 결국이 한번 밀어붙일 때 쫙 그냥 끝도 없이 상대 막을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스피릿이 일단 뻥이 뜨고요. 벌써부터 이 비주얼이 호러드는 이제 200 채워주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럽이 됐죠. 자, 아드레날린 엄마 일단 돼있으면은 무조건 괜찮아요. 자, 니파일러 나왔구요. 자, 컨슘 쭉 빨아주면서 1시부터 일단 뚫어주도록 하는데 만약에 상대가 리버다 그러면은 좀 잘 안 뚫리긴 한데 그래도 원래 이 적은 원래 무식하게 하는 것이 원래 적을 원래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 자 미니맵은 이제 맵팩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 오버로드를 펼쳐줍니다. 맵팩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플레이그 자 견제를 지금 뭐 당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또, 풀로 매기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시 쪽으로 이제 때리 붙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편 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랑 포스만 정도 헬프 가는 것만 좀 저지하면은 찢어줘! 찢어도 찢어도 끝이 없는 그런 조금 분량을 지금은 막습니다. 오케이. 열렸다. 열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이렇게 열리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냥 쫙 뽑아가지고, 다시 또, 끝났죠? 예. 커서! 장난하나, 지금. 어떤 거에 커서를 보면서 약간 기움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오케이 끝. 자 이제는 노란색 차리 약간 저글링이 분노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원래 헬프로가 너도 그 저 똑같이 되는 듯이다. 오케이. 레소스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오케이, 뭐, 다크가 나오건 뭘 하든 막 그냥, 예. 저글링은 지 할 것 많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잘 붙죠. 다시 역시나 얘 템플면서 이런거 뭐 이런걸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정찰이는 지금 상당히 좀 속도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저글링이 충원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상대가 이거는 막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거 너무 빨리 이게 저 점령 당해버리다 보니까 저 친구가 데뷔할 시간이 별로 없어. 오, 닭닭. 일단 어머니들 살짝 비춰주면서. 레이드! 피뻑. 피뻑. 저글링은 죽어도 별로 손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어차피 게임이 이겨있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정리가 됐네요. 못 본 사이에 애가 죽어있구만. 잘 찢는다. 잘 찢네. 노란색은 엘리 아닌가? 어, 엘리 안 당했네. 자, 오케이. 어, 이 친구 엘리 될 것 같은데, 이제? 아, 얘도 그, 다크가 있어가지고 잘 맞네. 오케이, 지지. 야, 아우, 시원했네요. 저글링 파워 굿. 자, 처음 보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깊은 밤바지님, 깊은 밤바지. 네, 별풍선 한 개의 팬클럽 모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참, 그, 웃긴 게 뭐냐면, 템플러를 저렇게 많이 뽑아놨는데, 아칸을 안 뽑네요. 원래 이 저글링 막을 때는 아칸이 짱이거든요. 예. 아칸이 진짜 좀 짱입니다. 예. 아칸을 써줘야 됩니다.